오늘 이 시간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안 눌러지네요. 제 목소리가 원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이번에 그 총회를 위해서 그 멕시코에 가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계속 밤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잤더니만 목이 이렇게 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저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듣게 되는 날이 올 텐데 제 생각엔 아마 천국에 가야지 제 목소리를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지속되는 만남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 만남들 중에는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만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좋은 추억을 남긴 만남도 있고 그와 반대되는 경우 정말 잊고 싶은 그런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 16장의 경우를 보면 자신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억을 남기고 있는 이 만남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의 만남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3절을 보면 이 바울은 그들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그들은 그냥 단순히 자신과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들이었음을 4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의 만남은 자신 한 사람에게만 좋은 기억으로 남겨진 만남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게도 그리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로마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힘써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 이렇게 많은 여운을 남긴 사람이 있으셨나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또 이라크에 파병을 갔을 때 저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참 성품도 좋고 착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친하게 성품도 맞고 또 서로 착하니까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그 친구랑 이렇게 행정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던 간부가 저희랑 같은 부서에 있는 한 고참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 듣고 이제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마침 나오는 길에 그 간부가 막 욕을 하던 고참을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도 뭔가 좀 그 눈치를 챘는지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저 안에 계시는 분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게 없냐라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들은 그대로 말을 해주려던 찰나
제 옆에 있던 병사가 갑자기 하는 게, 저분이 우리 박상병님 일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시던데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박상병이 너무 표정이 밝아지면서, 그래? 진짜? 라고 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순간 속으로, 와, 이 친구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순간 사실을 사실을 전달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마디의 말로 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친구에게 배워서 남들이 정말 듣기에 좋은 말, 그러니까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은 전달하지 말고 들었을 때 좋은 기분이 좋아지는 말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친구의 얼굴과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정직한 사람이라 나는 내가 들은 그대로를 100% 팩트만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며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기분이 뭐 상하든지 말든지 나는 네 편이라는 식으로 그냥 그것을 다 전달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그렇다고 선한 말을 하기 위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 거짓말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쁜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안 전달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가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나는 너의 편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면서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지도록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모른다고 차라리 난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프린트해서 이렇게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침에 집에서 나가기 전에도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누구에게든 오늘 한번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자, 우리나라에서 공중 화장실을 가보신 분이라면 한 번이라도 이 글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다 한 번씩 봤죠? 화장실을 안 가보셨어요, 혹시? 예, 가보셨을 텐데. 자, 혹시 그렇다면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만나기 전에는 깨끗했던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나를 만나고 나서는 그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우리를 향기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들을 만나던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던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향기가 남아있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향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 향수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도 나의 향기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향기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지나간 자리라고 하면, 내가 지나갔다고만 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고 불만이 남고 근심이 남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다녀온 총회에서는 이 특별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또 그리고 사모님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서로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부분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누고 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의 이 토의를 진행하시던 목사님이 먼저 자신의 사역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이제 개척한 지가 2년이 좀 넘었다고 말씀을 하시며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점점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3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게 되어서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교회가 정말 성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교회 안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이런저런 일로 인해 지금은 8명만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목사님의 얼굴에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근심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목사님들 중에 저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신 분이셨습니다. 와, 나도 저분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과연 나도 저런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밝은 얼굴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목사님이야말로 진정 형통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바와 같이 나의 뜻대로 다 잘 되는 것,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에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교인이 몇 명이 남아있든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를 살면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그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맛보지 못한 그러한 맛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나와의 만남이 그들에게 여운을 남겨야 한다는 말인데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러니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지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은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맛이 다른가?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맛이 다른가를 봤을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는 빛인데 마치 태양빛과 같아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날 정도의 그런 강력한 빛, 숨길 수가 없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기 전에는 어두웠던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니까 밝아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만나기 전보다 나를 만난 후에 그 사람이 더 어두워진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자들의 얼굴보다 더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며, 아, 뭐 예수님 믿는 거 별거 없구나. 오히려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더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또 오늘 사랑의 편지에 제가 이렇게 쓴 것처럼 내가 먼저 영적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얼굴은 달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게 되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좋은 친구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좋은 교수님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좋은 직장 상사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직장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고 나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삶의 모든 만남은 다 좋은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좋은 만남을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만남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만남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말이죠. 자,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런 만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만난 첫 번째 애굽인은 보디발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에 종이 되므로 그의 아내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서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자,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만남이 바로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바로와 만나 그 꿈을 해석하여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고 그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기근 가운데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남의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좋은 만남, 나쁜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요셉이 그러하였고 또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이 차라리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만 않았더라면 다윗은 사울왕을 만나 그렇게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사울왕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고 그를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결국은 그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선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신 이웃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신 이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교회라는 한 공동체에서 서로를 만나게 된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저희들과 처음으로 함께 이렇게 뭐 여행 중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어떻게 교회 중에 이렇게 우연히 찾겨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든지 내가 그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사람과 만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요한일서 4장 19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 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만나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듯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 바로 다음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부터 한번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를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누가 만나게 하여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물론 우리 교회는 이미 정말 서로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참 감사한데요. 그렇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그냥 쉽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겸손해야만 하고 먼저 내가 온유해야만 하며 먼저 내가 오래 참아야 하고 먼저 내가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 총회에 가서 이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비록 다 정말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으로 세워진 분들이지만 너무나도 각자의 개성이 강해서 정말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와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하게도 우리 은혜교회를 시작하신 고 김강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었고, 목사님께서 먼저 겸손과 오래 참음과 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모든 자들을 용납해 주셨기에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도 배우신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다른 총회를 가보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다른 데서는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뭐 어떻게 해서든 막 더 서로 사랑하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진짜 그 함께 목사님들과 시간을 보낸 거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역 가운데 만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바울이 먼저 그들을 사랑했고 또 각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했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로 대했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기를 노력했기 때문에 그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모든 만남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겨지기 위해 나를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겨지기 위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